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진주 이씨 집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진주 이씨의 본관은 진주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이군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진주 이씨의 시조입니다. 진주 이씨의 시조는 조선 초에 이조 판서를 지내는 이군작입니다. 소판공 이거명, 이어른 경주 이씨의 시조입니다. 이거명 이어른의 18세 손인 이군자는 조선 태종 때 이조 판서로 왕에게 직관을 하다가 성천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성품이 고다가지고 불의를 보지 못해서 항상 이 직관을 하는데, 직관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자기 신상의 손해를 보지만은 긴 역사로 보면은 훌륭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마치 그때 대제학을 사임하고 고향인 진주에 내려가 있는 형인 이영자를 생각하면서 본관을 진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진주 이씨 집안이 이 세상에 문호를 열게 되었습니다. 진주 이씨도 크게 이와 같이 세 파로 갈라집니다.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 이씨도 명문 집안답게 문과에 1명, 무과에 12명, 사마시에 7명 등 과거 급제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빈약해가지고 여기 달랑 4분 이름만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분 한 분 한 분의 내력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청남 권영한의 홈페이지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엄의 장군을 지내는 이승부 이어른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이분이 남긴 말씀 중에 근검정신, 사람은 항상 부지런하고 검소한 정신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고 검소한 정신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이승부 이어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진주 이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